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입주민이 택배 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A씨와 함께 일하던 사촌동생 B씨가 입주민 C씨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당시 A씨는 무거운 짐들을 옮기느라 숨이 가파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본 입주민 C씨는 두 사람에게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C씨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 항의하던 C씨가 갑자기 택배를 들고 아파트로 들어가려던 두 사람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A씨 형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폭행당했습니다. 6분여간 이어진 C씨의 폭행에 A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눈부위를 심하게 맞아 홍치염으로 인한 시력저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생 B씨는 팔꿈치 파열, 코뼈 골절 등의 부상으로 2시간의 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B씨는 군 제대 이후 등록금 마련을 위해 형과 함께 택배 배송 업무를 도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